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허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카카 배웅방송 다스베이다 제 8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래봐야 3초 나옵니다. 3초. 자, 할배 조준영. 동생한테 할배 그러면 좋아? 그리고 김영민은 점점 뼈가 드러나고 뼈다귀 김영민. 안녕하세요. 서울 구치소 홍보대사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영민이는 허리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위고 있어요. 야위고 있어요. 다스베이다는 유튜브 채널도 열었어요. 이제 뭐 아웃링크, 제보 버튼, 설문조사 이런 건 파티 앱에서만 가능한데 뭐 전면적으로 다 가능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제2의 중독범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젊은이들의 목숨을 팔아 졸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만은만 아니라 여러분의 별세라고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주연과 접먹는 좀 많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법정스님의 책 무소유가 좋아서 자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소유를 추천하는 차원에서 다스라는 회사를 남의 이름으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주연과 이걸 합니다. 다스라는 회사의 족같은 전직 직원들이 명박이가 실제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연과 강국하게 윙 쪽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감옥을 가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들어가겠습니까? 모두 데리고 가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를 오직 돈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미친치 분을 제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녹화하기 딱 한 시간 전에 MB가 드디어 마이크를 잡고 진짜 속마음 연설을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그 중에 핵심적인 멘트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네, 5시 반에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끌려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생각나죠?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기자회견 있잖아요. 최순실을 인정한. 그 기자회견이 아 이건 정치적 자살이다. 여기서부터 되돌릴 수 없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 기자회견은 안 했어요. 아. 예. 네, 이 기자회견은 지금쯤 김백준 지갑을 지키는 사람이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거든요. 그러면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아 이제 드디어 뭔가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다. 전쟁을 치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선언한 되는구나.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뭔가 있겠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지금 드러낸 기자회견이에요. 사실 네. 가만 안 있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이명박 주변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의 전부예요. 네.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자가 못 들어가요. 기자가 못 들어갔어요. 카메라하고 뭐 사진 찍고 카메라 이제 영상하는 팀만 거의 들어가고 질문 안 받는 거지. 네. 대통령이 시정 잡배도 아니고 지금 팬 기자 한 명 가지고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야. 기자회견장인 기자들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한 사람밖에 배정이 안 돼가지고 못 갔어요. 방송 기자 두 명인가 하고 팬 기자는 한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신문에서. 그래서 제가 늦게 들어가서 그냥 밀어 제껴가지고 야 나도 10년 기다렸잖아 해서 막 읍소를 해서 겨우 가위바위보 했거든요. 수습 기자한테 떨어졌어요.
기자한테 졌는데 이거 기자들이 서너 명이 이제 바다 적으로 들어갔고 기자회견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는데 그 콜록콜록은 없을 거 아니야. 군인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뭐 이건 좀 연기 같기도 하고 사실 최근에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의사들이 자주 지나간다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김승현 하나 회장 병원에서 감방에서 빠져 나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대 병원 의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그거 이명박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싹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한테 진단을 받아요. 총수나 이런 국가원수 같은 사람은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감옥에 가니까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지. 잠이 안 오지. 집만 나서면 잠이 안 오잖아. 집에서도 잠이 안 오잖아. 너 저녁마다 싱숭생숭해서 잠 안 온다며.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매일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한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나한테 물어라. 이거는 사실 포토라인에 쓸 때 끌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리더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나가서 답하는 거다라고 이제 만들고 싶은 건데 네. 포토라인에 서게 될 거라는 걸 이제 그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거기까지는 거의 네. 인정하고 감옥에 갈 것도 거의 거기까지 이 내용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기자회견이에요. 뭔가 있는 척하고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로 아무것도 없다는 게 뻘어놨다. 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아 끝났구나. 끝났어요 게임은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기자회견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때부터 물론 여러 가지 저항을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거든요. 네. 똑같아요. 네. 이걸로 끝난 겁니다. 돌이킬 수 없어 이제. 끝났어요. 예. 자 간다. 네. 저희 방송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MB가 들어갈 때는 어떤 파티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텐데 이명박 대통령은 1월 말 2월 초 계속 얘기했듯이 그때 포토라인에 서는 거는 뭐 별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만 구속은 사법 처리는 약간의 몇 가지 변수가 더 있어서 그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기자회견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 것처럼 시간은 걸릴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을 이제 마지막에 평창올림픽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왜 하세요? 왜 그냥 나 잘했다 이거지. 그렇지. 내가 만든 내가 거야 했다. 내가. 평창 내가 한 건데 네. 나 좀 봐줘. 스키 점프 보고 싶어. 보고 들어가고 싶어. 이런 얘기였어요. 감기 걸리신 분이 뭐 그런 걸 주시려고 그래. 자 오늘 첫 번째 토크 주제는 비트코인 오버할단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온 바로는 최근에 오버할단이 가장 대규모로 움직이는 게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인가? 네,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 폭락은 문재인 정부 탓이다. 요 프레임에 올인했어요 지금 완전히. 완전 올인해가지고 자 영상 하나 봅시다.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도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발 뺐습니다. 정부의 엇박자로 입을 닫았습니다. 책임지고 뒤수습하는 곳이 없습니다.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법무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뭔가 좀 오락가락하는 듯한 21세기에 19세기 정부가 들어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함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게시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게시판으로 몰려갔습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처사로 봅니다. 원색적인 비난의 글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극단적인 글도 올라왔습니다. 노 트라우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산하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 소위원 국정농단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해준 게 뭐냐는 지지를 철회한다. 탈당 소류 전송하고 총선 포기라며 20, 30대 마음이 흔들린다는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아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만여 명이 15만 명이 넘는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 많이 했네요. 매일 우리가 종표를 안 봐서 그렇죠. TV 주소는 계속 오락가락 오락가락. 매일매일 합니다. 아마추어 정권 매일매일 네. 정부 때문에 대폭락. 일단 이 시장이 거품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품이죠, 거품. 돈을 잃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불만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자기 탓이에요. 그런데 이 불만 에너지를 이렇게 소몰이 해가지고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바꾸려고 하는 공작에 완전 올인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만이 생겼잖아요. 불만이 생기면 누군가한테 쏟아부어야 해요. 사람의 속성상. 그리고 그게 마침 20, 3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호의 찬스라고 본 겁니다. 이게 현재. 여태까지 작업 중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경제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초반에는 경제 문제였는데 이제는 정치 공작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소재로 해서 최대치 알바가부터 최대치 알바. 예를 들어서 뭐 기사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 국정농단보다 더 나쁘다는 거야. 아니 진짜 아침마다 제가 조선일보 다 보는데요. 이건 뭐 그냥 북한에서 그 풍선에 실어가지고 뿌려도 북한에서 보낸 삐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진짜. 그리고 그 프레임을 20, 30대의 문재인 지지가 아주 높은데 20, 30대의 문재인 지지를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라고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20, 30대, 20, 30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문재인 지지자인데 라고 시작하는 멘트들. 전형적이죠, 전형적.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남은지라고 해서. 네이버 알바들 정말 많이 붙었어요. 나도 문재인 지지자인데 남은지. 남은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는 다 짜라 봐야 좋아요. 엄청나게 조선일보 하나만도 그냥 비트코인이야. 그냥 다 때려. 삐라야 삐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 내가 뽑은 정부인데 사실 조선일보는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죠. 어렵죠. 예전에는 댓글 알바들이 만들어내는 수준의 논리를 조선일보가 빤스벗고 뛰어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 올인했어. 자, 예를 들어서,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라디오 인터뷰 하신 건 처음이죠? 제가 지방방송에 전화로. 문재인이 나와도 인터뷰를 했어도 기사를 안 뽑아주는 곳이에요, 네이버가. 문재인이 후보 시절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검색어가 안 올려왔어요. 그때. 절대 안 올려주죠, 절대. 네이버에서. 네. 그런데 인터뷰 끝나자마자 가상화폐 폐쇄. 살아있는 옵션. 네. 폐쇄, 살아있는 옵션. 요거를 딱 뽑은 겁니다. 뽑고 맨 탑으로 올려요. 그리고 댓글 첫 번째를 이걸로 만들어요. 이게 최대 공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민주당표 이제 더 이상 없다. 말도 안 돼. 생각해 보시면 정말 돈을 잃은 사람이에요. 네. 정부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 가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으로 연결되고 민주당 지방선거로 연결되고 민주당 반대하는 유력당만 찍는다. 이렇게 머릿속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돈을 찾는데 지방선거가 왜 떠올라요? 응?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최근에 이런 것도 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노년층한테 카톡 엄청 돌았거든. 만들어서. 그걸 요즘 20, 30대를 상대로 해서 내가 시민단체 출신인데, 내가 문재인 찍었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지방선거 전에 끝내야 된다. 20, 30대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내가 코인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한다. 20, 30대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아. 내 돈을 찾고 싶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선수가 붙어가지고 이 쭉 읽어보면 행동 강령들이 쫙 나와 있어요. 여기에 소위 이제 청원 게시판에 달려가서 어떻게 하라도 있고 국민청원을 잘 이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행사에 가야 된다.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고 지방선거에서 민정 죽일 수 있다는 걸 인지시켜야 된다. 재산권 침해하면 안 된다. 여당, 야당의 소수를 조금 그 야당 여러 언론에 소수 제공해야 된다. 뭐. 제법 진짜 계획을 잘 짰네. 네, 팔을 키워야. 이거는 선수가 한 겁니다. 선수가.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불만이 있을 경우 니네는 이렇게 하라고. 응? 저거 너무 웃기다. 단 유시민은 토론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말빨이 너무 세고 국민적 영향력이 강해서 반대편으로 들으면 좋을 게 없다. 결론 반드시 지방선거 이전에 결판을 내야 한다. 네. 돈을 찾고 싶은 사람의 멘탈리티가 아니에요. 요거 바로 직전에는 이제 최저임금 가지고 막 그 돌렸거든요. 네. 최저임금 가지고 엄청나게 또 쐈어요. 그다음 보세요. 벌써 해고의 칼바람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부총리도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해진 겁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악화된 업무 환경으로 고용 불안을 먼저 체감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복지 수준도 낮아질 것이라 우려합니다. 각가지 편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최저시급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은 도움이 안 된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쪼개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성실한 알바생들의 태도 역시 시간제 근로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충돌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서민 물가가 들썩입니다. 500원, 10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라는 반시장적이라는 7530원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범죄자로까지 몰려고 한다는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힘든데 너무 가혹하다며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합니다. 아, 이게 신문에 나온 내용들이 다 이렇게 종편으로, 그러니까 화면으로 만들어지네요. 신문에 내고, 종편에 내고, 종편에 낸 다음에 신문에 내고, 그 다음에 자영당이 떠들고, 이 패턴 계속 돌리고 있어요. 사실, 아까 코인 종락 막, 코인, 비트코인 얘기 마무리하면, 비트코인은 지방선거면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5개월 남았어요.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 기준을 보자면, 그건 100년 뒤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내 돈을 지금 언제 빼냐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지방선거는 관심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수가 맞는 게 틀림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끊임없이 자영업자 구운을 이 정부의 지지층으로 또 분리시키려고 하는 20, 30대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고 예전에 작전하고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이슈 하나를 정해가지고 막 그걸 때렸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안 됐잖아. 조금 2, 3% 떨어진가 하다가 또 올라와. 미쳐버리겠거든. 요즘은 그 동시다발로 때립니다.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중앙일보 보면 문재인 정부 욕으로 다 도배돼 있어요. 나라가 망했어 이미 우리는. 완전히. 근데 그걸 너무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논리가 점점 떨어지잖아. 쓸 것도 없고. 그래서 예전엔 댓글 알바나 하던 수준에 논리를 가지고 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반스 벗고 뛰어들었어요. 선수로 완전히. 걔네가 댓글 알바야 이젠. 완전히. 그 정도 수준으로 동시다발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거하고 이제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붙은 것은 이제 그 단일팀. 커뮤니티나 트위터나 알바 엄청 붙었어요 지금. 엄청 붙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예. 네. 네이버가 그 끝에서 네이버는 가장 해로운 언론입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관찰한 바로는 상주한다 누가 이거는 네이버의 일개 직원이 이렇게 정교하게 판단해서 일사불란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누가 상주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누가 상주하고 5년은 생각보다 길어요. 예, 각하 보내고 예,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국면이 올 것이다. 언론과 네이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나가면 가장 큰 악은 재벌과 언론이 될 것인데 특별히 언론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네이버가 하여튼 정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언론사들의 영향력이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예. 신문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지 않아요? 조선일보 사이트에. 20, 30대는 종편을 안 보거든요. 포털에서 보잖아요. 네. 포털로 시작하잖아요, 핸드폰을. 네이버에서. 네, 네이버가 정점이에요. 그 정점, 이렇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댓글 알바더라고. 이 정부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에 대한 규제나 뭐 제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민이 네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제가요? 지브라 같은 거 좀 열심히 해주고 네.
신명을 다 바쳐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예. 저는 상주한다고 최근에 더더욱이 확신합니다. 누가 상주한다. 네이버 내부 직원으로 이렇게 일섭을 할 수가 없다. 절대. 그렇게 보고요. 그 전략이 바꿨다. 한 군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여러 개를 동시자발로 때린다. 그중에 최근엔 비트코인의 활약을 총집중하고 있고. 근데 지지율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요. 지지율이 높은데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기회를 보려고 마구 던지는 거예요. 하나만 걸리라고 그냥 계속 던져. 난사하는 거 아니에요? 난사하는 거. 난사하는 거. 수준은 낮추고 네. 대신 물량은 느리고 그리고 알바들은 극성으로 뛰어들고 네이버도 아주 보조를 척척 맞추고 있어요. TV조선은 이제 방송사 승인, 재승인 심사가 이제 2월, 3월쯤 되거든요. 이대로 계속 TV조선을 존속시켜야 될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다 물어보려고? 제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도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러시네요. 예, 예, 예. 방언 기도로. 자, 여러분. 김용인 어머님이 결론 내실 때까지 잠시 우리는 기다리기로 하고. 이명박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분들이 그거 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적폐가 쌓여 있는데 왜 이명박이냐. 왜 다스 얘기를 하고 있냐고. 왜 다스야. 그 얘기를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요. 저쪽에서 이명박 쪽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쪽 지지자들한테도 혹하게 퍼뜨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뭐지? 리트윗하고 공감하고 막 그래. 그게 그렇게 상처받았어요. 저 너무 저는 안 받는데 얘는 상처를 잘 받아요. 네. 그 MB가 감옥 가면은 보수 진영에 큰 물주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게 무너지면 안 돼서 거기에서 댓글 부대가 그 종류에 움직이는데 근데 여러분들이나 깨어있는 분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텔레비전 틀어놓고 막 그러면 아 최저임금 올라서 망할랑하나 보다. 비트코인 이걸 보면 아마추어 정권이구나. 부동산도 못 잡고 노무현 때도 그랬는데 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마구 던지는 거예요. 일만 있으면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다스로 이명을 못 잡는다. 다스 하지 마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분위기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스 깔아준 거예요. 아, 결국 저렇게 해서, 각하가 거짓말 해온 게 드러날 것 같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아, 이제 이명박이 진짜 갈 것 같다. 그 분위기 영향 다 받아요. 검찰도 받고 다. 다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예언서와 같은 겁니다. 아, 이 다스베이다는. 여기 나온 내용이. 일주일 빠른 뉴스. 네. 일주일이 뭐야? 한 달. 심지어 막 두 달, 세 달 빠른 뉴스였어요. 사실 우리 주진우 기자가 작년 8월에 MB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았다. 그 돈이 캐나다, 미국 갔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지. 감당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건가?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MB가 감옥 가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나 아니 더 남았어. 아니 더 남았어요. 예언서고 우리는 지침서거든요. 일종. 이걸 봐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게 되는데 오늘 또 몇 가지 또 얘기를 해보자면 뭐 어쩌고 있죠 기사 전당이 많아 씨발 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것은 무엇이, 어떤 이유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부부라고 표현한 첫 번째 기사예요 이게 우리는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는데 우린 얘기했잖아 다. 이게 각하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특활비하고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암시하는 기사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면, 공식 방문을 하면 돈 쓸 일이 없어요. 밥값 내요? 호텔비를 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일이. 근데 왜 굳이 특활비를 몰래 저렇게 환전해서 가져갔을까? 요 돈은 각하 쓴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저는 이런 유사한 얘기를 파리에 갔을 때 당시 여사가 쇼핑 참 좋아해 종수 진짜 좋아요 쇼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 근데 그게 특활비하고 연결됐거나 요 얘기 좀 해볼까 조금만 해봐 좋습니다 예
카카에서 끝나지 않고 카카 옆에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모르겠어요. 얘네가 어디까지 내놓을지는 모르겠으나 있어. 뭐가? 김백준은 저기 이명박과 40년 직입니다. 1년 선배예요, 김백준이. 그런데 현대 건설 때부터 같이 지냈고 집사예요, 집사. 모든 돈을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돈의 신에 돈의 종이었어요. 그 사람이 구속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명박을 구속해도 무방하다. 구속 수준까지는 이미 다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에 찼어, 여기. 네. 목이 아니라 여기에 차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자, 손에 잡히는 MB예요. 우린 잘 알잖아요. 자, 군 얘기했고, 군 사이버사, 그 다음에 국정원 처음엔 댓글 사건 하다가, 이것은 국정원 특활비로 갈 거라고. 너 뒤에서, 씨. 촬영 뭐야, 때문에. 이거, 씨. 촬영 때문에? 예. 네. 흑골단, 예. 흑골탄 웃기다. 흑골탄. 골탄. 흑골탄. 자, 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있었죠. 롯데월드. 그 다음에 국정원 있었고 우리는 다스로 간다고 얘기했죠. 네. 이거는 국세청이니까 국세청 해외 비자금도 이건 지난 시간 복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국정원 오늘은 특활비 얘기를 좀 해보자. 특활비 얘기를 조금 할게요.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어요. 월 정기적으로 막 5천만 원, 1억,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져와라 이렇게 받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스케일이 크신 분이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넓으신 분이잖아요. 2008년이면 MB가 대통령에 재임했어요. 하자마자. 1년 취임하던 때. 취임하자마자 국정원한테 가서 야, 돈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해요. 특활비를 가져와라. 아니,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라져서 가지고 가면 문제가 됩니다. 가져와.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씁니다. 이번에 특활비를 가져다 썼는데 이 김백준이 2008년에 2억, 그 다음에 2011년에 2억 이렇게 받았어요. 2억 받았어요. 김백준이 받은 특활비는 특별한 경우에 받은 진짜 특별한 특활비였어요. 이거 말고 이명박이 국정원 특활비를 월별로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액수는 2억 이상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줬냐? 아, 또 떨리기 시작해. 이거 내가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원세훈 와이프하고, 원세훈 와이프는 김윤옥 여사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와 같이 자동차를 자기가 손수 몰고 청와대에 가서 월 정기적으로 2억 이상 줬어요. 원세훈과 원세훈 부인이 김윤옥 여사를 통해서 줬어요. 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받은 액수 말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특별활동비를 수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상납받은 특별활동비는 100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다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현대건설에 지금 그 보스로 회장으로 저기 이명박이 있을 때 나가서 다스를 세웁니다. 다스를 세우는데 김성우한테 다스를 세우라고 설립자금 4억 2천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건설에서 현대건설을 보내서 공장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뭘 책임져야 되냐? 다스에서 일어난 수백억 원이 넘는 천억대가 넘는 탈세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빼도박도 못합니다. 자, 결국 이명박은 감옥에 갑니다. 뭘로? 국정원 특수활동비하고 다스의 탈세 의혹으로, 조세 포탈범으로,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국세청 말고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데 너무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참 그거 나중에 하기라고. 근데 이 흐름 속에서 최초로 여사가 등장할 수도 있다. 네. 그 특활비하고 연결돼서 스토리가 등장할 수 있다. 네, 미리
긴장 안 해도 돼. 괜찮아. 김성우 전 사장은 지난번 김종백 씨가 얘기했던 이상은 회장한테 왜 400만 원 넘게 쓰냐고 막 다그치고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김종백 씨가 왜 그러냐고 했을 때 귓방망이를 때리려고 했던 그 김성우 씨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김성우라는 사람 이름을 언급한 게 있나? 왜냐면 저 그 이 속마음 연설 그 클립으로 쓰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뭐 그 다스의 임원인 사장인 김성우와 권승우 다 현대건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아유 현대건설에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당시 나는 사장이었고 김성우 이런 사람들은 말단 사원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걔네들 알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예전에 아니, 이명박은 말이죠 단 한 번도 작은 혐의라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전면적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부인해요. 다 아주 작은 것조차 뭐, 다스라는 이름도 말이죠 이번에 그 클립에서 보셨지만은 다스라는 회사 이게 거의 MB가 다스를 언급한 유일한 클립일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기에게 뭔가 이게 책 잡힐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언급조차 안 하는 아주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요. 저것까지는 거짓말할 필요 없지 않나 하는 것도 다 거짓말해요. 네. 다 속마음까지도 거짓말하는 진짜 정말 대단하신 진짜 거, 네. 모든 게 다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숭배하면서도 매일매일 놀라고 감탄하고 다 안다고 생각해도 네. 어느 순간 또 놀래. 이야 이렇게까지 이럴 수가 있나 시발 하지 말아도 될 거짓말 밑에 참모들이 대응을 못하는 게 일단 참모들한테도 거짓말하니까 뭘 알아야 대응을 하지 시발 거짓말해서 막 아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삥 나오고 기사로 대응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고 이번 오늘 저 기자회견을 아 갔구나 끝났구나 자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 지금 저 주진우 기자가 저보고 시부랄이라고 해야 된다 너 뭐 하고 있어 맞아 너 할 일을 왜 안 해 이 새끼 뭐 하고 있어 시부랄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예, 예. 해줘 알겠습니다 너무 팩트에 함몰하다 보니까 제가 시부랄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아무튼 아까 얘기한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될 때쯤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아 참 그 저는 그 쭉 그 클립을 들어보면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가볍고 경박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에 있어서는 정말 치밀한 사람이다라는 걸 제가 매번 놀랍니다. 아주 작아서 거짓말할 필요 없는 것조차 거짓말해요. 예. 저것까지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것도 다 일일이 다 거짓말해요. 사실이 나오면 놀래나 봐 자기 스스로. 아까 그 기침도 거짓말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막 뒤지다 보면 옛날 자료들 어떻게 이거까지 다 거짓말해놨지? 다 거짓말해 다. 인생 전체가 씨발. 이명박 집안의 가훈이 정직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 저희가 이제 예언서잖아요. 보통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두 달 전쯤에 얘기한 거 다 이제 단독으로 나오고 이제 검찰 발표로 나오는데, 오늘도 꼭 해둬야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다. 이게. 롯데. 오늘 전문가를 모십니다. 네. 김용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용진입니다. 자, 현직 교수님이세요. 예, 그리고 MBA 비용이라는 책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죠. 공저자시고. 굉장히 지책이 많으세요.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 정책자문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직책이 있던 다 빼버렸어요. 오늘은 롯데에 집중해서 얘기하실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조각을 어디서 했습니까? 당선인 시절에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여기가 작은 청와대라고 불렸답니다. 아, 이상득 회장도 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사무실. 네, 거기 있죠. 입장료가 1억이라는 얘기했던 네. 저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1,400만 원. 와.
31층 신관입니다. 1,400만 원씩인데 저기서 약 두 달 정도를 묵었는데 참 돈은 냈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호텔 롯데의 당시 사장이 장경작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61학번 절친이지. 동기. 네. 예, 절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역한 친구다 이렇게 그 시부랄 친구 아닙니까? 불할 친구다. 이게 이 그 장경작이라는 분이 원래 그 웨스틴 조선 사장이었거든요. 이게 2005년에 롯데 호텔 롯데 사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2008년 2월에 그러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각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총괄사장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총괄사장은 호텔 롯데 면세점 그리고 롯데월드를 관할하는 사장인데 새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내외 수반들이 오면 행사를 하잖아요. 그거를 호텔 롯데에서 모두 다 합니다. 모든 행사가 거기다 이루어지고요. 국가 주요 행사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명박 시절을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보시면 롯데가 자산총액이 49조에서 96조 그리고 46개 계열사였다가 72개 계열사로 늘어납니다. 물론 M&A를 많이 합니다. 26개를 M&A를 하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 기부금. 보통 롯데가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냈던 기부금이 190억에서 210억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거화치실이라는 거 아시나요? 거화치실. 화려함을 버리고 실을 취한다. 이게 롯데의 정신이에요. 짜지요, 짜. 어떻게 하셨어요? 정 짜지요. 완전 짜돌이. 네. 완전 짜돌인데 절대로 1%, 영업이익 1% 이상을 기부금을 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2009년에 392억입니다. 200억이 늘어났죠, 기부금이.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롯데 타워가 승인이 되는 해입니다. 제2 롯데 월드. 이때부터 지금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2년 500억 늘어났다가 2013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190억대로 떨어집니다. 예, 보시면 뭐 재미있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보이시죠? 이 기부금은 어디에 기부했다는 겁니까? 이명박과 관련된 재단이나 아니면 뭐 그런 단체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행사나 그런 뭐 그것도 건가요? 있겠고요. 네. 뭐 어쨌든 주연되는 기부금이 그때 대폭 늘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요 전체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한 M&A가 35개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26건이에요. 그 이제 주요 건수를 보면 해외에서 롯데 홈쇼핑이 중국의 럭키파이를 인수한 거 9건. 나머지는 다 주요 국내 M&A인데 롯데 칠성음료가 두산 주류를 인수합병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왜 롯데가 맥주 시장에 진출하려고 있는가를 설명을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롯데 면세점이 AK 면세점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롯데 면세점의 이 시장 점유율이 52%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롯데 쇼핑이 GS 리테일의 백화점 마트 부분을 인수하면서 백화점계 1위가 됩니다. 그리고 롯데 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하죠. 이게 지금 주요한 M&A들입니다. 네. 이러면서 회사는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다들 합쳤군요. 그 동네에 그렇죠. GS 마트가 롯데 쇼핑, 롯데 마트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요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마일리지가 다 날아가가지고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2롯데월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사실은 롯데한테 그냥 9천억을 통째로 입에다 떠 넣어준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서울공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투기, 그다음에 군수 수송기, 정찰기, 통제기 이런 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전쟁 시에.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최전방에 있는 공항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화생방 공격이 서울에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중화제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 중화제를 어디서 가져가냐면 여기서 가져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이게 지금 롯데월드가 높이가 555m잖아요. 제2 롯데 타워가.
그래서 원래는 요 축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요대로는 못 지으니까. 큰일 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3도를 틀어서 이렇게 맞는 거란 말이죠. 요렇게 만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얘하고 얘가 각이 좁아지잖아요. 비행기가 이제 두 대가 비상시에는 이제 한 대가 날라오고 뒤에서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두 대가 날라오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자, 이게 이제 원래 선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롯데월드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갈까요? 이렇게 날아갈까요? 2번이요. 2번이요. 왜요? 이쪽이 북한 쪽이잖아. 예. 그러니까 한강을 선회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여기 서 있어. 요거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3도가 아니고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7도를 틀어라. 7도. 7도를 틀면 어떻게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요 땅을 다 사야 되잖아, 지금. 야산도 까야 되고. 요게 원래 들은 돈이 1조 2천억이에요. 2천억이고 요것만 틀면 3천억만 내면 돼. 그러니까 차이가 9천억.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MB한테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제가 답을 못 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부산에 지금 그 롯데타운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부산에도. 여기 이제 원래 이제 계획이 107층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감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백화점, 아쿠아리움, 뭐, 저 시네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돼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래 네. 조감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네. 요 큰 놈이 여기 안 들어왔다는 그쵸, 거죠. 그쵸, 네. 그쵸.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원래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땅이 지금 이 바다를 매립한 땅이란 말이죠. 아. 이를테면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원래 여기는 이제 관광특구로 해서 이 땅을 받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업무용 시설과. 호텔 같은 거. 아니면 백화점, 뭐, 호텔 이런 거를 짓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걸 지으면 롯데 입장에서는 이 107층을 짓는데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그래서 뭐를 했느냐? 야, 그러지 말고 용도 변경을 좀 해다오. 여기서 1층부터 40층까지는 그냥 고급 주택을 좀 짓게 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오피스텔하고 호텔 올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09년에 MB가 이거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건 뭐죠?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누구 재산이에요? 국민들 거죠. 국유. 네, 여기 특히 딱히 말하면 부산 시민들 재산이라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다가 그 허가를 내주면서 여기에 한 900세대가 들어가거든요. 약 이거 1조 2천억 정도 이익이 난다고 봅니다. 그 1조 2천억은 부산 시민들한테 하나도 안 돌아가고 론티한테 가게 생긴 거죠. 여기서 여기 한번 나와야 돼요. 아이씨, 무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명박이 해준 게 그러니까 용도 변경인 용도 변경을 해준 거죠. 아파트 지어라. 그러므로 해서 1조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 롯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1조가 이명박이한테 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저 면세점 사업인데 이건 참 보시면 롯데 김포공항에서 52.5, 인천공항 50% 가장 좋은 자리 우리가 유커들이 많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흑자가 막 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면세점이 뭐 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중요한 이슈는 한 기업이 50%가 넘어가면 원래 이제 아까 AK 면세점 인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50%가 넘어가게 되면 기업 합병 승인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인수합병을 허가를 해준 거죠. 이러므로써 롯데는 면세점 사업에서 약 4조 5천억에서 5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거기서 엄청난 배당금을 일본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롯데가 맥주
10주 사업 진출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사람 다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맥주나 소주를 만들려면 맥주는 370만 명, 500리터짜리 370만 명, 그리고 소주는 350ml짜리 360만 병을 만들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미 오비 하이트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에 롯데가 그걸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MB가 규제를 완화를 해줍니다. 시설 요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지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어 이렇게 다정스럽게 다정스럽게 지어 그냥 지어. 그래서 롯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맥주를 생산을 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롯데 입장에서는 왜 중요했느냐면 이미 롯데는 아까 두산 샀다 그랬잖아요. 위스키도 만들고 소주도 만들었어요. 음료수도 있고요. 그렇죠. 음료수도 네. 있고. 맥주 시장을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그해 롯데 주식이 214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원래 170만 원짜리인데. 그 뭐가 있냐면 식당에 보면 저는 저기 코카콜라를 좋아해서 코카콜라를 먹고 싶은데 꼭 펩시가 들어와 있어요. 펩시는 저기 롯데. 칠성사이다. 그리고 소주, 맥주하고 이렇게 세트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받지 않으면 다른 걸 못 팔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패키지로 파니까. 거기서 독점. 질문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네. 민자역사 가장 중요한 민자역사는 서울역과 수서역인데 네. 거기도 여기 롯데마트 아니면 세븐일레븐 롯데 사람들이 거의 좀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봐도 많은 경우에 커피숍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롯데 거만 엔젤리너스 뭐 영등포도 그랬었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도 특혜를 줬나요? 그 이명박 시절에 롯데가 그 이명박과 가까웠다는 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각하는 절대 그냥 해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예. 뭐. 그런 사례는 우리 이제 이명박 연구가 입장에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걸 돌려받았을까요? 야, 그게 참 저도 궁금해요. 분명히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죠? 특혜를 받았는데. 네네네.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답. 그렇죠. 뭔가 보답은 했겠죠. 네. 네. 용민아. 네. 보답 받았단다. 아이, 씨부랄. 검찰이 앞으로 이제 파헤쳐야 될 것은 이렇게 특혜를 주고, 각하가 뭘 받았냐 이거거든요. 박근혜 때는 심플했어요. 재단에 꽂는 건데, 우리 각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했다면 해외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저 당시에 사실은 롯데 해외 자회사가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요거 검찰에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해외에서 어떻게 했다. 그렇겠죠.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 관련해서. 롯데도 주목할 아이템이다. 이게 현재 스코어. 네, 그래서 중요 문건을 MB가 롯데에게 특혜를 줘야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문건을 발견했다는 설도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죠. 그래서 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네. MB가 꽁으로 해줬을 리는 없을 것이고 뭔가 그렇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각하 사전에. 공짜라는 거는. 네. 공짜라는 게 없지. 절대. 네. 천벌 받아 죽는 줄 알아요. 공짜로. 공짜로 뭐 해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MB는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첫 해부터 네, 첫 해부터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었죠. 나라를 말아먹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해먹었잖아요. 어쨌거나. 여기 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뭐, 이석채라는 사람이 KT를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거기는 원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포스코 얘기도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네. 정말 그 괜찮은 기업들을 완벽하게 망가뜨려놓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포스코하고 그러면 KT를 할까요? 뭐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롯데 이야기했고 오늘은 기업 관련해서 앞으로 터져 나올 것들을 미리 공부하는 시간인데 공부를 좀 세게 해가지고 자 롯데 이어서 이번엔 현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원구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오늘은 현대 이야기인데 현대 노조위원장도 같이 나오셨어요. 네. 총장님 혼자 하시면 다 자니까. 네. 편집 방지용으로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현대건설 사건 당시에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었고요. 지금은 민주노총 산하의 금융산별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윤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현대 쪽에서 어떻게 그 현대 이익을 챙겨주고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떤 식으로 받았을까, 그 얘기를 앞으로 나올 얘기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밝혀지면 뭐 롯데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최순실 구조하고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 구조하고 똑같아질 수 있는 사건이 현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를 봐주고 덕분에 다스에게 이익이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3자 뇌물죄, 이거 3자 뇌물죄가 아니지, 직접 뇌물죄가 되는 거죠 아예. 예, 대통령의. 그리고 거기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각하라는 게 밝혀지면 이제 직접 뇌물죄가 되는 거죠 완전히. 예, 그런 구조의 사건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현대 자동차와 현대 건설을 둘러싼 분쟁이 그 가족 내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면서 어떻게 챙겨 먹었는가, 뭐 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나의 MB 재산 납사기, 현대 건설 매각의 비밀. 예, 제목이 맞네요. 보이지 않는 손. 네. 일단 현대건설은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MB를 배출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였는데 갑자기 망해요. 현대자동차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 얘기를... 아, 지금 현대건설을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전장님, 현대건설이 망함에 있어서 MB의 역할도 있었습니까? 현대건설이 망할 때는 MB가 그때 그 아니죠. 아니 어쨌든 예. 그 리스크를 만들어 놓고 그만뒀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런. 그렇지. 고품격 질문을. 잘하고 있어 너. 예. 그 현대건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건설로 인해서 정주영 회장이 오늘날의 현대 범현대가를 이루었죠. 예. 그래서 정주영 현대가에서는 이 현대건설은 거의 모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이었고, 예. 그래서 그 형제들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형제의 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몽구와 정몽헌 형제들이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현대건설을 가져가는 사람이 주도권 적장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할 텐데. 그래서 그때 정몽헌 회장한테 현대건설이 갔고. 그리고는 정몽구 회장한테는 자동차 그룹, 그 다음에 정몽준 회장한테는 저 중공업, 그리고 나머지 범, 그 현대 상선, 건설, 그 다음에 대북 사업을 하는 아산, 다 이게 몽원 회장한테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이명박 이제 실소유주가 거의 밝혀졌지 않습니까? 한 98% 정도 갔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데 지금 그 현대 실소유주를 밝히는 것도 물론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검토할 때 휘니시 브로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우아하게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이 사건이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아까 김총수가 이야기했지만 바로 뭐 꼬링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제가 잠이 올 테니까 제가 일어서서 할게요. 벌써 진짜 잠자기에는 최적화된 목소리였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겠어. 아니, 여기는 천둥 번개도 없어.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그 알고 있는 우리 민경윤 위원장을 같이 와서 그 상황을 생생하게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더 들어보면서 잠을 좀 깨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잠깐 그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건설이 거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망한 지경에 대해서 워크아웃을 들어갑니다. 그게 2001년도 3월이죠. 그때 공적 자금이라고 해서 2조 9천억이 투입이 됩니다. 벌써 졸려요. 그리고 은행권이 3,900억을 긴급 대출을 하죠. 그래서 총 들어가는 공적 자금이 약 한 3조 3천억 정도 들어가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국가가 관리를 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쭉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되는 시기가 2008년 2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되자마자 8월 달에 재계 인사 일괄 사면이라고 해서 73일 만에 정몽구가 구속된 지 73일 만에 사면을 해줍니다. 아, 대법원 판결 받은 것도 아니고? 예. 대법원 그냥 그 인정하고 난 다음에 사면 대상이 됐을 거예요. 아마 법 절차를 완료하고 사면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면도 의외로 전부 받아들였던 시기입니다. 3개월도 안 됐는데 사면한 거예요. 3개월도 예.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면도 그때 전부 다 의아했는데 아마 옛날 일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의아할 겁니다. 그 뭐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UAE 원전 수주를 이명박이가 직접 날아가서 사우디까지 가서 원전 수주를 하는 게 2009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말경에 네. 수주를 받죠. 12월 28일 날. 그다음에 3월 달에 UAE 원전 시공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UAE 원전 시공 계약이 누구하고 체결되나 하면은 현대건설하고 체결을 합니다. 현대건설. 그 현대건설의 이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 이걸 어떻게 누르죠? 제가 누른 겁니다. 이 현대.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현대 건설 자회사니까 현대 원전 엔지니어링이 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그러니까 이때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현대 건설입니다. 아직까지도 관리가 되고 있던 아주 안 넘어간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원전 수주의 시공사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현대 엔지니어링은 엄청난 좋은 기업이 되어 있죠. 예. 50몇 조의 그 시공권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아. 상당히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MB가 지금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사실,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건설을 사실상 사업자로 선정을 한 거고요. 그렇죠. 원전 할 때, 그때 이명박이 직접 가서 지금 보면 뭐 전쟁이 나면 자동 개입까지 한다는 그런. 예. 이상한 정말 있을 수 없는 네. 이건 정말 헌법도 무시한 그런 일을 벌려서 억지로 따왔죠. 네. 그런데 이 따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먹어야지. 만 누구 줄까? 이게 처음부터 정은이 줄까? 나도 먹어야지 줄까? 정도가 아니고 먹기 위해서 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아니면 아예 그렇게 멀리 날아가서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벌써! 그래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현대 건설의 시공권을 줘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줄까? 고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한 끝에 그럼 현대 건설과 현대 그룹 그러니까 현대 그룹이라고 현정은 회장 그 정몽헌 회장의 부인이 지금 회장으로 있는 현정은 회장이 있는 현대 그룹을 두고 아마 그 둘이가 형제의 난으로 싸웠을 때 이거를 어디다 주는 것이 내한테 이익이 될까를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현대건설한테 원전을 맡기고 예.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원전을 공사를 따냈기 때문에 이제 현대건설은 이제 돈을 벌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현대건설을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주느냐 현대그룹에 주느냐 그렇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저울질을 했다. 저울질보다도 이미 현대건설은 자기가 근무했던 곳이고 사장 회장을 거친 곳이니까 머릿속에는 아마 현대건설의
꽂혀 있었을 건데 그걸 현대차로 주느냐 현대 그룹 현대 그룹으로 주느냐인데 현대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스의 원천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를 그렇게 그러니까 설명해 이제 금방 들어갔을 거다. 다스의 원천으로. 자 그러면 저 외환은행하고 이제 청와대가 현대그룹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2010년 5월달입니다. 아 지금 현대그룹으로 조건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현대차로 주기 위해서 전방위로 압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아직은 어디로 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대그룹도 가질라 그러고 네. 현대차그룹도 가질라 그럴 때 현정은행 현대그룹에 처음에 낙점이 되지 않았나요? 그건 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지금 너무 앞에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현대차로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주채권은행을 외환은행인데 그 당시에 외환은행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이게 참 어렵죠. 졸려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이라는 것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룹에다가. 그 돈을 빌려준 것을 무기로 해서 너 우리 말 듣고 부채를 줄여라 아니면 어떤 자산은 매각해라 이렇게 해서 재무구조를 짜주는 새로 약정을 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예. 현대건설을 팔라는 얘기. 그러니까 현대그룹을 압박을 하는 거죠. 현대그룹.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먼저 사려고 할 텐데 혹은 그리고 나중에 현대그룹 실제 우선협상 대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외환은행을 통해서 현대그룹을 압박을 한다는 거죠. 예, 미리 네. 현대그룹이 못 사도록 압박을 시작을 하는 게 벌써 아직 이거 매각도 하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 6월에 매각하는데 2010년 5월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외환은행에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그러면 기업이 돈 안 빌려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은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기 도래 대출금도 회수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책실장, 금융감독원장, 외환은행 부행장 이런 라인을 통해 가지고 앞에 이야기한 재무구조 개선이나 신규 대출 중단,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현대 자동차에 주려고 현대그룹 압박을 시작했다 이미 여기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매각이 들어가자. 그래서 그때 현대 그룹에서 너가 그렇게 압박을 하면 우린 외환은행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갚을 거야 하고 700억을 그때 갚아버립니다. 갚아버리고 일단 그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현대그룹이 그 상태에서 현대건설 매각을 착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대차에 주기로 하고 현대그룹하고 현대차를 두 개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현대그룹을 매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선제 조치를 했는데 현대그룹이 그 상태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매각에 착수하니까 그 당시에 정책금융공사가 11.13%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금융공사는 여러분 또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만 있던 지금 산업은행하고 합병이 된 그런 정책금융공사라고 정부 기관이 있었어요. 그 기관하고 산업은행이 나중에 합병을 하는데 그쪽을 통해 가지고 단독 매각 결정을 합니다. 이제 판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는 게 2010년 6월이죠. 그렇게 6월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현대차 그룹하고 현대 그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전이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현대 그룹 차 그룹 입장에서는 내가 정주영 회장을 적통을 이어받았다. 자기들은 많은 회사들이 있고 현대차가 잘 나가니까 돈은 많은데 그 적통자라는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아, 정몽구. 정몽구 회장이 정주영 회장에 내가 적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라고 했는데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현대건설 안에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었는데 현대 상선의 지분 88.3%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8.3%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걸 8.3%를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경영권 자체가 현대 상선을 현대 그룹 그 현정은 회장이 지배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3%를
반드시 자기들도 가져야 되는 것을. 아. 그래서 사활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M 플러스 W사. 이거 이름도 저도 이게 뭐 이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던데 M 플러스 W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독일 회사인데 이 독일 회사가 현대 건설을 사면 원전 수주가 돼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원전 수주는 이미 그 해난 상태니까 그걸 우리가 이 현대 건설을 사는 돈의 반을 우리가 대주겠다 했는 그런 약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포함된 현대건설을 사오면은 현정은 회장 쪽하고 이 M 플러스 W사하고는 사전에 아마 자기들끼리 사전에 약정이 돼 있었을 걸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건 맞는 거죠. 예.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예. 예, 예, 예. 여기서 더 심한 설명을 하시라고요? 저 M 플러스 W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저희 노조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M 플러스 W라는 회사가 이 현대 엔지니어링을 나중에 되살리는 조건으로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의 절반을 대는 거, 요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요신문 기자에게 의뢰를 했던 일요신문 기자가 독일에 날아가가지고 인터뷰를 땄어요. 인터뷰를 땄더니 이제 발칵 뒤집어졌는데 나중에 그 노컷뉴스인가 거기에서 현대그룹에서 엔지니어링을 해외에다 매각하려고 논의는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저희 노조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화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가 또 정의로울 때는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어를 시작한 거죠. 언론하고 손을 잡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절반의 돈을 인수자금의 절반의 돈을 M 플러스 W가 대고 대신 2년 후에 요거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좀 길게 설명하냐면 현대 그룹은 현대차 그룹에 비해서 경제적 규모가 게임이 안 되거든요. 현대차가 훨씬 더 큰 회사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그룹이 붙었는데 거꾸로 누르십니다. 지금 계속. 이걸 요약하면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가 인수전에서 붙었는데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을 꼭 인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걸 알고 미리 현대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들지 못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은 저런 절박한 이유 때문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앞부분 통편집하고 여기만 쓸 것 같아요. 뛰어들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노조위원장 얘기 나와서 그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당시에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지금 좋은 재무 구조가 아닌데 이 현대 건설이라는 돈을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하고 샀다가는 이 전체 회사 자체가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 노조는 한마디로 현대그룹이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현대자동차를 현대건설을 살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아, 예, 왜냐하면은 아까 좀 전에 그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안 맺으려고 돈을 다 갚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일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채하고 CP 발행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으면 정말 좋은 회사들이 다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안 된다. 왜냐?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많은 주주들이나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당연히 노조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노조가 저희 노조는 주식을 10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억씩 사서 저희가 10년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주조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주의 입장에서 저희가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수전에 뛰어들지 말라고 이제 노조가 입장을 낸 거죠. 그렇죠. 네, 현대그룹 노조 쪽에서. 그래서 지금 노조의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밑에 보면 이 무리한 인수 참여 반대를 한걸
찾고 있던 차에 한 건이 걸린 거예요. 그게 지금 해외 자금으로 표시해 놓은 나티스 은행에서 돈을 1조 2천억을 동원해서 그걸 사겠다고 현대그룹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때 노조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 아, 당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시장의 분위기가 뭐 당연히 현대자동차로 가는 분위기. 그리고 뭐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원했고요. 저희도 절대 현대그룹이 이걸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쓴 거예요. 5조 5,100억을 쓴 겁니다. 현대자. 그러니까 현대그룹은 그런 악조건이 있으니까 더 비싸게 예. 사겠다고 예. 해가지고 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 예, 그리고 예. 현대자동차 5조 1,000억을 썼는데 아마 현대그룹은 지들이 되고도 지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안 될 게 된 거니까. 근데 그날 저희도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 뭐 계획이 있었는데 전면 취소를 하게 됐고 근데 그날 저녁에 현대그룹의 뭐 임원으로부터 제보가 왔는데 5조 5,100억 중에 그 채권단에다가 인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1조 2천억 원이 프랑스의 2대 은행이 나티시스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금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현대그룹의 모 임원이 저희에게 정보를 제보를 하시고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나티시스 은행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티시스 은행의 자회사인 넥스젠 캐피탈이라는 투기자본의 돈이다. 다만 예금만 나티시스 은행에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현대 돈이 아니라 그렇죠. 투기자본을 땡겨오는 예, 것이다. 예, 그런데 그 예금도 어디로 돼 있냐면 프랑스 현대상선 법인으로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프랑스의 현대상선 법인은 자산이 33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했는데 뭐 이거 공개하면 당연히 뭐 해고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나올 게 뻔한데 사실 뭐 노조 내에는 항상 간첩이 있거나 왕당파가 있거나 뭐 이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이 온 부위원장하고 둘이 숨어가지고 작업을 해서 공개를 했죠 언론에. 그랬더니 SBS에서 그 전날 저녁에 인터뷰를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우선 협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국회의원들도 다 달려들고. 뭐 저기 금융감독원도 조사한다고 그러고 뭐 정책금융공사에서는 뭐 MOU 깬다고 그러고 뭐 그때 막 김용태 의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막 그냥 머리에 빨간 띠만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 노조위원장 스타일로 그냥 막 그 투지와 그 열정이 그분이 제일 먼저 새누리당 탈당했어요. 아 그래요? 저기 저 최순실 게이트 때 그때 이렇게 막 그 엄청난 그 공격적으로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엄근이 와도 아마 진압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노조는 제 회사가 걱정돼서 이게 실체가 의심스러운 돈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 했는데 그 노조의 입장을 이용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 순간적으로 이 노조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했는 건데 네. 이게 현대차 입장 현대차로 주고 싶은 이명박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건 이런 캐가 있어? 이렇게 한 거죠. 네네. 그 당시에 현대차하고 현대그룹에서 양쪽에서 로비가 엄청났어요. 제가 중간에 제가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봤었는데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현대 모기업이자 뿌리 같은 회사예요. 아주 중요한 회사인데 특별히 현정은 정몽은 원 그 회장의 부인 현정은 회장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증권도 있고 현대상선도 있고 그런데 현대 건설이 없으면 이거는 대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큰 기업 군단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현대그룹에서는 건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인수하려고 올인을 하려고 하는데 정몽구 정몽준 이 연합해서 훨씬 돈이 많고 힘이 세죠. 거기에 플러스 이명박이 붙어서 현대차가 계속 작업을 해서 계속 회방을 놉니다. 계속 회방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근데 우선협상 대상자가 돼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에서 우선협상자가 됐어요. 근데 된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지 이걸 말도 안 되는 저런 일이 있었고요. 검찰도 나섰고 처음에는 될 줄 몰랐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리해가지고 5,100억을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됐어. 된 거를 뺏어가요. 현대차에서 그 뒷부분이 된 거를 어떻게 뒤집느냐 이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된 거를 한 달 만에 뒤집는데 그 과정이 여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나서고 금융감독원에서 나서고
정책금융공사에서 나서고 검찰조차도 나섭니다. 그 당시에 이거를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이명박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움직여서 이걸 판을 만들어서 현대차에서 뺏어갔어요. 그래 완전히 현대차로 뺏어갔어요. 현대그룹에서 그룹에 뺏은 거지. 현대그룹 거를 현대차로 던져주죠. 네. 여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런 그 선수들을 내세웠지만 뒤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움직여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걸 뒤집어서 뺏어왔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렇지. 네. 이명박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아예 현대차로 하면 뭐 더 논란이 없을 텐데. 아니 돈을 처음부터 현대그룹이 많이 써버린 거지. 많이 썼으니까 돈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안 될 수가 없죠. 이것도 2, 3조 원이 원래 그런데 낙찰가가 될 것이었어요. 이게 네. 공적 자금을 넣은 기업들은 높은 가격을 받고 사야만 그 공적 자금은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5천억으로 제시했는데 5,100억을 제시했고 5조 1,000억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4,100억이라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데 그거조차도 안 받으면서 현대차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때 혹시 그 노조한테 들어왔던 어떤 입김이나 당근 같은 건 없었어요? 그거를 지금 설명.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저희도 예상을 못해서 지방을 갈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찰에서? 네. 그래서 민 위원장 좀 저기 좀 같이 이게 1조 2천억의 자금에 대해서 검찰이 노조한테 네, 그래서 예.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아이고. 저희 상근자들은 지방을 보내고 저는 대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이제 본인들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고 그다음에 뭐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는 제가 할 이유도 없었어요. 저희 논리로 다 국회의원도 싸워주고 정책금융공사도 싸워주고 다 노조 논리대로 싸워주니까 근데 현대 자동차가 제가 하지도 않은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내겠다고 해가지고 기자들이 저한테 엄청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홍보실에 전화해서 이사한테 전화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죠. 그냥 엄청 막 난리를 쳤더니 그때 이제 마지못해 이렇게 좀 수그리는 정도. 그러니까 노조를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조표를 전부 다 들었나요 갑자기? 아니 이 국회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정책금융공사에서 하는 그 보도 자료가 다 제가 낸 보도 자료하고 똑같았어요. 전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본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이 누가 노조위원장인지 진짜 자괴감이 드는 거죠. 야 친노조네 친노조. MB가 노조위원장이 된 거죠 그때. 예, 검찰도 노조위원장이 주장하는 바로 수사하자고 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쪽에서 이쪽 노조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쪽에서 뭐 성명 낸다고 하고 계속 보도자료 뿌리고 기자들이 가라고. 예, 어느 순간 저희도 아 이게 엮였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엮였구나. 예, 근데 거기서 더 힘을 주었다가는 더 난리가 날 테니까 왜냐하면 그 M+W라는 회사가 만약에 현대그룹에 갔었으면 그대로 놔뒀으면 저 M+W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금융 지식으로 보면 이렇게 거대한 그 대출을 받아서 저기 회사를 인수하면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당연히 있는 자회사 중에 매각해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가정이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UAE를 이미 원전을 계약을 해놨는데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 독일로 날아가 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사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저희는 엮였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죠. 그때. 예. 그래서 직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기 위해서 선정한 거잖아요. 선정되는 것을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이제 동원되는 거죠. 그리고 불과 한 보름 만에 그걸 또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 과정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과정을 겪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럼 뭐를 받았을까? 그렇죠. 이제 진짜 뭐를 받았을까? 지금까지는 졸으셔서 괜찮습니다. 네. 안 들으셔서도 괜찮은데. 그냥 절대 우리 전에 이상은 회장을 모시고 했던 그 김종백 씨 말에 의하면은 주차비 500원도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일들을 해주고 그냥 해줬을 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것도 내가 잠깐 봤지만 롯데 그렇게 해주고 이제 그냥 해줬겠느냐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린 찾아야 되는 게 뭐를 찾아야 되는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갈 길이 정해진 거잖아요. 찾아야죠. 근데 그 내용을 우선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이제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특별사면이 2008년 8월 15일 8.15 특별사면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관계가 평평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현대차와 다스 매출이 평평하다가 특별사면 이후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이게 네. 지금 다스의 매출액입니까? 예, 다스의 매출액입니다. 다스의 매출액이 2016년에 1조 2,700억 밖에 안 됩니까? 2016년에 이게 국내와 2조가 넘는데요. 그 2조는 그 국내하고 그 해외 쪽을 지금 분리해놨는 그 금액이라고 국내 매출인가요? 네, 국내 매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거의 2조 한 6천억, 2조 7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죠, 매출은. 상식적으로 매출이 늘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벌기 때문에 매출을 늘릴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벌리는데 매출을 늘리는 밥은 없죠. 요 밑에 파란 글자로 된 요 란이 순이익이죠. 이익입니다. 이게 현대차 그룹의 이익. 매출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다스의 이익, 다스의. 다스의 이익.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이익은 거의 그대로라는 거죠, 지금.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 하면요. 매출이 일단 늘지를 않을 때는 이익이 그냥 이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익도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뭐 물론 다스 시트를 만들려고 하면 원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원가 많이 팔면 원가도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이익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 그래프가 밑에서 기지만 비슷한 정도로는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기지. 그러면 이게 상당 부분은 어느 놈이 먹었다는 얘기. 자,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는 오히려 줄어들어. 자, 바로 줄였죠. 바로 줄였는데 이때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순익 이때도 이미 많이 올라왔었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이 순익 이익이 그냥 그 제자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김성우나 권승호 그리고 다스의 사장들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로 만들어 이 얘기를 이명박 각하께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장부는 A3로 일단 특별하게 뽑아서 중요한 거 매출액 순익 이렇게 얘기 나오면 고쳐줬답니다. 이게 야 올해는 얼마로 저거는 줄여 이렇게. 이 재임 기간 중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현해 빨간 줄로 쳐놨는데 이 재임 기간 중에 매출액은 한 13% 14%씩 급증한 반면에 퇴임 이후에는 한 8% 7% 정도로 이렇게 성장 속도가 확 느려지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익이 비슷하게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데로 샜다는 이야기죠. 돈이. 어떤 방법으로 샜을까? 우리 김총수가 자고 있으니까 그 틈을 통해서 큰 소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그게 큰 소리였대요. 지금 그 다스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아산에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 14개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외 법인은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현대차가 진출을 한 외국에 나갈 때는 이제 그 나라의 관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 완성차가 나가게 되면 관세가 붙으면은 차 가격이 뛰지 않습니까? 현지에다 법인을 만들어가 차를 팔면은 가격이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관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나가면서 꼭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의자 없는 차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스 같은 회사는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데리고 나갈 때는 그 데리고 나가는 회사들이 이익이 생기는 구조로 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안 그러면 나갈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스의 해외 차들이 나가가지고 결손이 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또 결손이 난다고 설사 치면은 현대차에서 보상을 해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지. 안 그러면 손해를 볼 걸 보니 알면서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해외 법인들이 결손을 내는 거예요. 결손을 내서 누적 결손이 한 1,500억 정도 결손을 냅니다. 중국의 몇 군데 공장 말고는 나머지는 다 결손을 내죠. 자, 이 결손을 내도 이렇게 분식을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적어도 세무조사를 안 당할 자신이 있거나 세무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돌파할 자신이 있거나 누가 이거를 케어해 줄 수 있다는 자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신고를 못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런데 국내에서 그걸 조절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해외를 이용하면은 해외는 미국이나 뭐 인도나 체코나 이런 나가 있는 터키 같은 데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 세무조사권이 발동이 안 되잖아요. 그 나라의 세무조사를 받는데 그 나라에서는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조정을 했는 지금 정황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대목이다, 이게. 그러면 해외에서 돈이 사라진 겁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외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리고 그것도 결손을 내는 것도 결손을 내 가지고 뺐다면 그거를 가지고 해외에서 결손을 만들어 놓고 그 결손 난 회사는 회사 장부 가치가 훨씬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그걸 누가 살 수가 있겠죠. 결손을 내 가지고 돈을 빼고 회사는 지금 형편없는 가치로 이제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장부상으로는 형편없는 회사가 돼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걸 누가 산다? 아들이 사면은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몇 가지의 수를 동시에 노렸다.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저는. 아. 그 해외를 통해서 MB가 따로 주머니를 챙겼다. 그래서 그리고 그 회사들의 일부러 결손을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고 그리고 회사 자산 가치가 낮아지니까 나중에 아들이 그 회사를 사기도 쉬워진다 이거죠. 아들은 이시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국내 다스도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로 해가지고 해외 법인들의 순위 소득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국내 다스도 저평가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돈으로 돈이 세고 국내에 있는 다스도 이익이 실질보다는 분식이 돼서 적게 돼 있다. 여기서 약간 그 하나 이만해 분식이라고 강의의 분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장부가 적히는 게 아니라 이익을 났는데도 이익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도 분식인데 그거는 탈세 영역이죠. 이익이 났는데 줄이면 그리고 이익이 안 났는데도 이익을 내는 경우는 그것도 분식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식이라고 하는 건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싶을 때는 이익이 안 나도 낫는 것처럼 장부를 해놔야죠. 또 강급공사를 받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분식을 해놔야 될 텐데 쓰는 건데 이 케이스는 탈세를 하기 위한 분식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어딘가는 사라졌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요 그림을 그대로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은 한 삼각형 그 되는 지점이 어딘가 지금 사라져 있을 것인데 어딘가 누구의 그 뱃속을 깨들어갔을 것이다. 그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닐까요, 이게? 네 배만 보인다. 네 배만. 제 배만 제가 먹었나? MB가 먹은 거 아닙니까? MB가 맞죠? 총장님 MB 맞지 않습니까? MB가 먹은 거 아닙니까? 자기 게 아니라고 했는데 예. 참 식성은 좋아요 보니까. 예. 식성은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이 돈도 나오나? 이 돈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은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시영이도 저 어떻게 그 이시영도 사실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김윤옥 여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새 그 부모자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그 뭐 우리나라에서 한꺼번에 다 안 하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 그 둘이 정의라를 구속 못 시킨 게 그런 이유였나? 둘이 아니요 둘이
그 부자가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부자 중에 한 명만 구속되는 게 거의 관행적이었는데. 그래서 부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스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가족보험재단. 네. 가족보험재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 플란다스 계로 우리가 실소유주를 찾고 들어가서 지금 뭐 거의 98%까지 이제 왔다고 보는데요. 이 다스가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이 실소유주였다면은 그 실소유주를 우리 찾아서 구체적으로 뭐 하자는 거죠? 결국은 이명박이 감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스가 감옥 다 실소유주가 되면은 감옥 가는 이유는 주가 조작 190억의 주가 조작에 사용된 금원이 그게 누구 거냐는 거잖아요. 그 주가 조작에 사용된 190억이 다스의 실소유자 거였다면 그 주가 조작에 김경준과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소유주를 우리가 그렇게 찾으려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스 실소유주만 찾고 나면은 우리가 속이 시원할까요? 만족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 사라진 돈 이게 그때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찾을 일은 이제 이게 일단 실소유주 찾아서 구속시키고 나면 이걸 참는데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검찰이 찾아야지 뭘 여기 있는 분이 찾아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찾으셔야지. 검찰이 찾기는 힘들 겁니다. 실제로는 국세청이 찾아야 돼요. 네, 우리가 찾기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만큼 했으면 됐지. 또 뭘 또 찾으라고. 이거를 찾기 위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지금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을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으면 된다까지 찾는 건 당신들이 찾아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찾도록 길을 끌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노력해 주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민재산 찾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주시는 어쩜 저런 진짜 무궁무진하세요. 자 아까 다시 처음으로 조금 돌아가면 왜 그러면 현대건설에다가 현대건설을 저렇게 줬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면 심화학습 현대건설을 주고 그 이 원전을 수주를 해서 원전을 그 사실 수출이라고 하는데 수출은 아니고 투자거든요. 투자인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한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전하고 한수원은 한전의 자회사가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다 관리하고 직구하는 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해외 수출, 원전을 해외 수출하는 업무는 한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아하실 텐데 옛날에 대북 경수로 사업 있었잖아요. 그 대북 경수로 사업을 이 한전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업무는 다 한수원으로 줬는데 해외 쪽으로 가는 것만 한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김중겸 씨라는 분이 2009년도에 현대건설 사장을 취임을 해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UAE하고 협정 맺을 시점이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UAE 시공계약 체결하는 게 2010년도에도 이분이 현대건설 사장 됐어요. 그런데 이분을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또 데리고 옵니다. 오. 왜 데려왔겠어요? 왜 데려왔겠냐? 못 한전하고, 보나지. 한전하고, 현대건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실제로 거의 관계가 없죠. 근데 그 전봇대 공사 말고는 뭐 사실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전봇대 공사가 현대건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한전을 한전에서 뭔가를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의문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1년에
9월 달에 이미 그 현대건설이 저쪽을 넘어간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 현대자동차로 넘어간 시점이. 그리고 한전에 가게 된 배경을 보면 이분이 같은 고향 경북 출신이고 그다음에 고대 선후배관이죠. 이명박 대통령. 이분이 한전에 가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 사장을 한전 사장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전 사장을 시켜서 네. UAE 공사를 간장하는 거죠. 아, UAE 쪽에서 아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건설공사 하면 이제 건설공사를 통해서 해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전에는 두 가지 해먹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 해먹는 방법이? 하나는 눈이 반짝! 원전을 지어주고 그 원전 짓는 그 나라에서 커미션을 받는 방법. 네. 그게 보통 한 1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큰 돈이죠. 네. 그 엄청난 큰 돈이죠. 여기가 한 54조 뭐 어떤 네. 사람은 72조 그러는데 그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시공사한테 시공사는 시공하면은 건설 이익이 생기잖아요. 시공사한테도 받는다고 해요. 현대건설로부터. 네. 그러면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잖아요. 김중겸 씨가 먹지 않고 MB가 먹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왜 안 돼? 응. 하고 고소당해. 그러니까 김중겸은 아니 근데 지가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김중겸 시켜가지고 제 말은 현대건설 사장으로 현재를 통해서 먹으면 되는데 왜 한전을 보냈을까 이 궁금증인 거죠. 한전을 통해서도 먹을 수 있나요? 한전이 이 전체 컨소시엄의 그 대표니까요. 대표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컨소시엄에 들어갔네.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통해서 땡기는 것보다 한전에 가서 전체 컨소시엄을 그 조정하는 위치에서 빼먹는 게 더 좋다. 그거를 두 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현대건설과 한전을 다. 그러면 혹시라도 총장님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게 굳이 소개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기 갔어. 이걸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빼먹으려고 했던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실 제보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제보 차원에서 내가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그럼 구체적인 금액과 누가 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하는 관계로 그냥 있었다 그런 일이 그 제보에 기초해서 내가 이걸 본 거죠. 이 뉴스에 이분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앞으로 거기까지 제보가 맞다면 예 지금부터 제보가 안 맞다면은 이제 저분은 매우 억울한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총장님 고소고발 당하는 것이고 나도 고소당할까? 어 해봐. 난 몰라요. 근데 제 시간에는 그 시브라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느 부분에서 시브라를 해야 될지 제가 아, 오늘 편집을 막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아, 잠이 확 깼어 이제. 예. 아니 그런데 네. 그 여러 번 나올수록 편집을 안 당하더라고. 제가 이제 그 우리 다스 베이다를 연구를 좀 했어요. 아 씨부랄. 큰일 났네. 이제 한 번 받으셨어요. 아, 끝났나요? 또 있어요? 뒤에 준비돼. 끝났네. 자, 청장님 그럼 마무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그 각하 시절에 현대 자동차를 봐주고 그 대가로 다스가 이득을 본 게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 이르는 과정에서 이제
현대그룹이 가져가려고 했던 현대건설을 어떻게 현대자동차로 밀어주었는가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 외에도 현대자동차 혹은 현대 쪽과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뭔가를 봐주고 다스 매출을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이 또 다른 게 있나요?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뭐 우리 이야기했던 거 말고도 사실 현대차를 그 이익을 빼는 방법이 아까는 내가 해외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위장 계열사라고 들어보셨죠? 다스 위장 계열사. 그런데 이제 네. 대부분들 하도 다스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짚어줬으면 싶었는데 안 짚어서 제가 오늘 짚는데 그 위장 계열사라는 것이 네, 금관 같은 원래는 그 다스의 실소유주 것인데 이름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일반 협력업체가 있고 계열사가 있는데 위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게 원래 다스 거라는 거예요. 다스와 같은 주인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럼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 놓느냐.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이익을 여기 다스에다 둘 수도 있고 그 회사를 둘 수 있죠. 예를 들면 건강이라는 회사를 대표적으로 뭐 그 뒤에도 한 대여섯 개가 더 있습니다만은 그 위장 계열사가 만들어지면 그 위장 계열 다 건강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 레일이거든요. 그 앉으면 시트를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그 레일인데 그 레일을 만드는 값을 70원을 100원으로 주고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다면 건강이 70원짜리 납품을 하고 100원을 받으면 이익이 건강으로 가는 거죠. 이익이 분야가 되어버려. 그럼 다스 이익이 줄어들고 건강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쫙 100원짜리를 70원에 받고 사게 되면은 현 다스가 그만큼 이익이 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없는 거래를 했는 것처럼 만들어서 돈을 빼는 이런 위장계열사도 있기 때문에 그 위장계열사를 국세청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그 위장계열사를 다 찾아가지고 그 관련된 위장계열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돈 주고 받은 거라든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은 거라든지 조사를 하면 그 위장 계열사에서 비자금 실체가 이익이 어떻게 분여되었는지 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안 그러고는 아까 같이 그렇게 밑에 밋밋하게 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찾아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 현대 그 건설을 먹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그 이명박이 현대 쪽을 봐주고 결국은 다스 쪽을 이득을 보는 그런 거 검찰 쪽에서 뒤지고 있지 않아?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양재동 현대 본사 사옥에 대한 인허가 그건 현대건설이 막대한 특혜를 얻은 건데 그거는 서울 시절이었어요. 그게 서울시장 시절이어서 지금 현재 시효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래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몇백 개 부분 특사 부분 그리고 몇 개 부분 그러니까 공장을 늘린다든지 설비를 늘린다든지 그걸 가지고 지금 상관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세 부분하고 이 탈세 부분이고 그리고 현대차한테 특혜를 주고 거기에서 물량을 받았으면 이게 직접적으로 뇌물 관계가 그러니까 성립되기 때문에 직접 뇌물이니까. 이 부분도 저기 서울지검의 에이스 검사들이 붙어서 지금 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입이 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모든 권한이 미치잖아요. 원래 뇌물이 되려고 하면은 공직자가 자기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을 때 뇌물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급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은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다 해줄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이것이 만약에 대가로서 지급해줬다고 하면 100% 포괄적 뇌물에 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소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면 그다음에 이제 바로 적용됩니다.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면 직접 뇌물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상은 씨가 그 한테 혜택을 줬다 그러면은 제3자 뇌물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피니시 블로에 해당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기자분들은 이쪽에 전부 다 취재를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재 지식까지 이제. 근데 취재를 네. 못해요. 기본적으로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하고 이거 한 두 번 세 번 들으면 다 알아듣거든요. 안 해 그렇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각하 관련된 사안들은 취재하기가 어려워요. 최상구에서 일어났고 오래됐고 이야기들은 정말 오랫동안 추적하다가 나온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누적돼서. 최소한 뭐 안홍구 청장이 여기 나와서 그런 말을 했다. 뭐 더블 커터로 해서 보도라도 하든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뭘 어쩌자는 건지. 시부랄. 소심하게 했다 이번에 시부랄을. 아, 오늘은 좀 많이 시무룩하게 했어. 시무룩 시부랄. 자, 아, 오늘은 예기치 않게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졸고 막 지랄했는데. 자, 그래도 안홍구 청장님 편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저 그래도 많이 날아갈 것 같아. 어? 저희 편집이 되면은 출연료가 안 나갑니다. 안홍구 청장님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시부랄 안 해요? 굉장히 절박했던 거지. 이번에는 절대로 편집돼서는 안 된다. 자, 머지 않았습니다. 각하가 이제 머지 않았고 청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리고 주진우 얘기대로 검찰이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상했듯이 현대 봐주고 뭐 혜택 얻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검사 시절부터 얘기했던 그 면허증, 아, 면허 시험 간소화. 얘기하네. 혼자 네. 얘기해 이거는 아무도 이걸 받아주거나 뭐. 옛날부터 혼자 얘기했어. 현대 자동차 뭐 봐주고 받았다니까 이 얘기를 면허증으로 상징으로 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올 거예요 이제. 네. 면허증 나온다 봐라 나중에 씨발. 자,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가시는 날 각하 배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예. 어떻게 배웅할 것인지 앞으로 작전을 짜도록. 이제 준비할 때가 됐었어. 전날에 때가 잔치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자는 거를 우리가 이 제안을 받습니다. 네, 제안을. 제안을 어디로 받지, 시발? 아, 게시판에. 좋아. 게시판에 요런 행사를 하자. 우리 애초에 낮꼼사 시절부터 얘기했던 거는 그 차를 뒤에 따라가면서 계속 웃고 외장 마이크 달아놓고 스피커 달아놓고 계속 웃는 거예요. 서울 구치소까지. 근데 저기 논현동이나 검찰청에서 구치소까지 가는 거리는 충분한데 검찰 출두할 때 그것도 기념비적인 날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바로 준비해야 되는데 논현동 사저에서. 아씨, 예전에 너무... 봉도사 그렇지. 그 들어갈 때 검찰청 앞에서 이벤트 한번 했잖아 네, 우리가. 네. 그렇게 무게차에서 콘서트 한 거나 그런 거 하거나 봉주 열차처럼 아니면은 뭐 우리가 삼두 노출처럼 네. 뭐 하나 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추적했어. 얼마나 오랫동안. 진짜 이 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드디어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더해 왔어요. 진짜 우리도 독한 놈이야 진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방송 나오고 나서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면 그걸 진짜 채택해서 할지도 모르니까 제안을 받습니다. 이제 준비할 때가 됐어요. 마음의 준비를.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